아, 싱크 맞아요. 아, 맞아요. 다행이다. 아, 진짜 아프리카에서 진짜 방송 못하겠어. 짠나죠. 아, 김주현님 많구요. 유하네, 반갑습니다. 잘 맞아요? 아, 한 아프리카 다 컸다 얘. 아, 피가 62만이야? 대박인데? 아, 지금 축구예요? 이거 왜 들어왔지? 아, 난 몰랐어. 까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. 아, 아시안컵. 몰라요, 몇 배인지, 정확히는. 몇 배인지 안 봐가지고. 아, 모두 이동하면 안 넘어오네. 아, 지금 축구 하나 봐요. 무게요? 무게 뭐 70만이네. 네. 70만이네.
있어 보니까 여기는 뭐 오히려 무게보다 요 칸수 있잖아 칸수 이게 부족해 이게 칸수 서버 옮겨 아 근데 서버 옮기면은 다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죠 언어피는 연동이 안 돼요 뭐야 언어피는 연동이 안 돼서 아이씨 놀래라 이럴 때는 드레인 오로 커넥터 하면 됩니다 잘못 눌러가지고 아저 골렘이었구나 나왔다. 저거 여기서 부화하겠지? 안 할라나? 채찍 좀 갖고 와야 돼. 새끼나 가지고. 아이씨야. 좀.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. 옮기면은 서버 만약 옮기게 되면은 이거 아깝잖아요. 그죠? 이거 아깝잖아, 그죠? 요거는 아마 만약에 확실히 옮기게 되면은 시청자 이벤트였고 시청자분 한분딱 뽑아서 넘기고 가지 않을까. 뭐, 뭐 축구 보고 오셔도 되고 뭐 하신 대로. 어, 나왔다, 나왔다. 루트 해야 돼. 아, 수컷 나왔네. 필요했었는데 왜? 좀 많고요. 여기 만렙 야생 만렙은 240인가? 너 접속했었나 본데? 아까 그 빵이 너무 늦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 뭐야 생강차 마시고 생강차 아유야 무게가 아니고 지금 그 여기 뭐야 칸이 꽂혀서 칸이 뉴비는 좀안 되겠죠? 뉴비는 이거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잖아. 방법을 좀 알아야지 하겠죠? 근데 이게 확장적인 건 아니에요. 어떡할지 몰라. 뉴비던 뭐던 그냥 뭐한명 랜덤으로 뽑을 수도 있고 아직 잘 몰라요 정확히는 옮기면 아침에 이제 사채업자님 뭐 얘기는 좀 해봤는데
좀 배율 낮은 서버 옮길지도 모른다. 이제 뭐 기회 되면 또 같이 하자 해서 뭐 나야 뭐 불러주면 어디든 가겠다고 말은 했거든요. 그럼 기왕 가는 거좀 이거 남겨놓고 하기 아까우니까 시청자 이벤트 어떻게 했냐 이거는 뭐 괜찮대 자기는. 그리고 나는 뭐 사첩자님 보고 이제 하라 한 건데 나 자기는 뭐안 하고 안 하고 그런 거안 해도 된다. 오히려 나보고 하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거든요 일단. 정확히 얘기는 아직 얘기가 근데 뉴비인데 이걸 관리가 가능할까? 물론 소유권을 딱 다 넘겨줄 거라서 그 후에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니까는 뭐 전혀 터치는 없겠지만은 뉴비가 관리 가능할까요? 아니면 뉴비 가능해도 최소한 3명 이상? 좀 사람이 좀 있어야지 관리가 될거 아니에요, 그죠? 최소 3명 이상? 그냥 요거 심을까? 매주매리. 뉴비면은 뭐 이제 좀 검색해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, 다시 모르면. 그죠? 일단 다시 받아야지. 근데 이제 혼자서 이거를 다 관리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. 여기는 아마 접속하자마자 만렙 될걸요? 별거 안 했는데 만렙 찍은 것 같은데. 그리고 스킬 인그램은 다 자동으로 찍히고.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밭 하나에 작물 여러 개 키울 수 있나? 아이고. 아시는 분 없어요? 이게 이제 베리 캐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알아서 크니까 베리야. 여기 보면 들어오죠 베리가 좀씩. 베리가 캐기 귀찮아요. 뭐 이런데 이제 하나씩 해주고 여기 하나 더 주고 여기도 하나 더 주고 입구 쪽에도 있던데 하여간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얘기 중이에요.
나도 그냥 공식 서버 가고 싶긴 한데. 아, 나 거기는 너무 애들 괴롭혀가지고. 조용히 이제 뭐 어디 작게 발전하고 이러면은 중국인들 별로 안 건드리거든요. 근데 방플러들이 많아서. 거긴 도심해. 여기는 이제 서버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 건데, 거기는 그냥 원래 있던 거 그냥 서버 넘어오면 되는 거라. 아, 이거지. 이거 보면은 막, 보시면 이거 하나를 풀면 1000개잖아요. 그죠? 1000개가 50개씩 묶였다는 소리 아니야? 총알도 금방 만들고 그래서. 가뜩이나 터렛 데미지가 센데? 총알도 금방 막 몇백만 발씩 만들면은 방법이 없으니까. 사람은 없나 보네, 지금. 채팅 안 올라오는 거 보면. 그리고 내가 아까 이제 방송 끝나고 어제 한 바퀴 돌아봤는데,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, 사람. 언어피, 아무리 언어피라도 치트되는 언어피가 어딨어. 이만. 치트는 어드민만 되지, 어드민만. 언어피셜이라고 해도 엄연히 서버인데, 그 서버 운영자가 치트키 사용 가능하게 하겠어요? 따로 하세요? 아니, 같이 하는데. 아무리 언어피라도 그 운영자가 이제 개인이 여는 거지만, 자기 돈 들여 사는 건데, 못 모르고 들어온, 그냥 일반 유저들이 치트키가 사용 가능하면은 서버 운영이 되겠어요? 아, 먼저. 안 그래? 응? 치즈TV 안 그래? 대답이 없어. 아마 사천님 뭐 다른 서버 일단 가봤나봐요. 아까 아침에 나 얘긴 했는데. 다른 서버에서 일단 좀 서버 옮길까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. 옮겨서 뭐 괜찮아서 뭐 같이 하자 하면 하는 거고. 그런 말 별로 없으면 뭐안 하는 거고.
여튼 뭐 사채님이 이제 같이 하자. 옮긴 서버에서. 그럼 이제 서버 옮기면서 이거 해놓은 거 아까우니까 요거 이제는 시청자 이벤트에서 시청자분 한분 넘겨드리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같이 하자는 말씀 없으면은 저는 이제 다른 게임 하려고 포화나 뭐 이런 거 다시 빨리 크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빨리 커도 이제 또 타르고 막 그러긴 하는데,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남의 집 이제 어느 정도 중간급 규모만 돼도 남의 집 털기가 너무 힘드니까. 데미지가 너무 세서요. 그 포탑 데미지 그 맞으면서 총알 빼다가 지치더라고요. 또 이제 자원 드랍률이 높으니까 남의 집 털어도 별로 의미도 없고. 뭐 그거 그런 거할 시간에 그냥 내가 직접 해도 되는데 이해되시죠? 잠깐만요. 네, 그래도 이제 이만큼 해놓은 게 아까우니까 망한 서버인데 그지? 아니 그리고 원래 원어피가 드랍률 놓고 배율 놓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달 이상은 거의 잘안 돌아요. 왜냐면 한달 처음에 딱 오픈하면은 사람들 막 몰려서 그때 이제 해가지고 좀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제일 큰 애들 몇명안 남거든. 그러면 이제 또 서버 다치고. 우리나라 원어피들이 다 그래요. 근데 여기는 외국 원어피인데도 좀 운영 서버 어드민이 운영을 좀 못하는 것 같아. 제대로. 근데 이건 언오피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오피셜도 그래. 지금 우리나라만 아크 좀 유튜브 때문에 아크 붐이지. 해외에서도 유저 별로 없어 이제 이 게임 자체가. 우리나라만 그 어느 분 재밌게 편집 잘해가지고 러스트가 더 많던데 훨씬. 잠깐만요. 그럼 제가 보는 서버 있거 아니,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잠깐만요. 외국 사이트인데 생존 게임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서버. 야. 이거 명수는 안 나온 거야? 게임. 플레이. 일단 서버. 아니네? 아크 좀 있네. 아. 아니다. 예전에 지금 총 유저가 러스트의 반이네, 반. 러의 생존 게임은 러스트랑 아크 둘이 비슷비슷했거든요. 근데 러스트가 4만 1000이고 동접이 아크가 2만 1000이네. 야, 이 정도야? 아틀라스는 뭐야? 아틀라스? 아틀라스. 잠깐만요. 생존 게임이야?
찜해놔야겠다. 아, 이게 생존 게임 재밌겠는데? 아, 예, 감사합니다.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, 방플러들이 또막 괴롭혀가지고 좀 짠하네요. 어쨌든, 저는 이제 이거 집좀 관리하면서. 또한 바퀴 돌아볼까요? 아, 돌면은 또. 오늘도 한 바퀴 돌아보는데, 돌다가 또, 이렇게 방플러 있으면은, 바로 그냥, 포환하는 걸로. 근데 나는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 관종들이 이렇게 방송한 사람 이렇게 괴롭혀서 아 반갑습니다. 괴롭히면은 괴롭혀서 이제 방송을 접으면 나는 솔직히 뭐 그냥 다른 게임 할거 많은데 그내 방송을 통해서 아크를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죠. 아크 홍보 되잖아. 그래서 관종들도 아크를 하는 애들인데 아크 서바이벌 자기가 하는 게임 유저가 누르면 좋은 거 아닌가? 안 그래? 여러분들. 항상 응원해요. 감사합니다. 유저 늘면은 당연히 유저 많은 게임이 재미없는 게임이 없잖아요. 유저 많으면 다 재밌는 게임 아니야. 유저 늘면 자기네들도 좋은 거 아닌가? 왜 이렇게 막 괴롭혀서 방송을 못하게 만들지? 전에는 그래도 아 짠하고 접으니까는 한참 뒤에 와가지고 뭐지? 왜안 하세요? 뭐 이래. 방풀로 아닌 척. 유저 늘어나면은 그 유저들이 자기네 부족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건데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거를 한번 대놓고 물어봤더니 뭐 한국인은 안 됩니다. 막 이러면서 개소리하더라고. 한국인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지들이 더안 되는 거지. 지들이 안 되게 만드는 거지. 그죠?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나야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컨텐츠 뽑아가지고 사막의 테이밍은 잘 모르겠네요. 저도 기절 테이밍던가 후지산 서버에서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들도 게임 하면은 이 방송 덕분에 유저 늘어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좋은 거 아니야? 그냥 마냥 그냥 님은 어? 아크 못해요. 우리가 갈 거거든. 뭐 어쩌라고. 오면 뭐 내가 상종을 안 하는 거지. 사람이 아닌 애들하고는. 나도 그 뭐지? 후지산에서 했던 거 같긴 한데 기억이 잘안 나요. 사막이 퇴행했던 것 같긴 한데 신기해가지고 지금 해외는 생존 게임 러스트가 1등이고 2등이 아틀라스네 아틀라스 그거는 막 그런 건가 봐그 약간 이제 중세 시대 있잖아요. 그때의 그런 그 당시에 막 범선 나오고 그 시절의 생존 게임인가 봐. 그럼 아크의 뼈대에 약간 계량한 거다, 계량한 거 같다라는 평가가 있네요. 근데 한글은 안 되나 봐 아직. 스트레스 받아요? 해봤어요? 아, 그 정도야? 왜? 뭐 때문에요? 지금 해외에선 2등인데. 물론
주로 생존 게임은 자기들한테 익숙한 거 하는 게 맞죠. 아, 그 정도요? 네, 또 오신 분 반갑습니다. 그 정도야? 와. 그럼 좀 짠하긴 하겠다. 하여튼, 그게 지금 2등이에요. 1등은 러스트. 러스트는 꾸준하네. 또 이제요. 네, 레지닉스님 말대로 망한 서버라도 요거 요렇게 좀 갖춰놓은 데에서 약간 좀 게임하면서 익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, 그죠? 만약에 내가 서버 옮기고 시청자분한테 넘기려면 그렇다고 이거를 뭐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잖아. 그냥 주는 건데 뭐. 안 그래요? 만약에 이제 서버 이동하게 되면. 러스는 방풀 더 심하대요. 러스는. 그 러스는 3개월에 한 번씩 초기화된대 서버가. 공식 서버가 있는데 고인물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초기화가 된대.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. 총알 돌리고 한 바퀴 돌고 방풀러 있으면 그냥 포환하는 걸로. 네, 주병님 감사합니다.
뭐 어디 언어피예요? 언어피면은 부타를 알아야지 이렇게 순서로 가야지. 부타라 타고 아르제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르제 하는 거지. 근데 이제 언어피면은 아르제는 할 필요가 없고 부테라 한 다음에 그 와이번 알 훔쳐가지고 아이 와이번 한 마리만 있으면은 발전이 빨라서. 후지산 서버 할때그 같이 하는 링겐노 님이 그렇게 와이번을 막 했거든요. 나 이유를 몰랐어 처음에는. 네, 와이번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와이번은 중형 공룡도 이렇게 찝을 수가 있거든요. 테리즌 같은 거.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룡 찝어와가지고 테이밍 해도 되고. 지금 유튜브에 몇 명이나 모르겠네. 유튜브 몇명 보나요? 여러분들. 몇명 보는데요? 아, 34명? 어제도 이제 딱 컨텐츠 하려고 딱 나갔을 때 그때 80명 찍었는데. 아, 지금 축구해서? 네, 아시아컵. 다그 아시아컵에 몰려있네요. 네,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트위치 같은 경우는 너무 고인물이고. 유튜브는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. 좀 관심 기반 노출이니까. 별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뭐 이런 거 영상 있고 하면은 관심 기반 노출로 노출되니까. 아프리카는 게임 잘 모르는데. 뭐, 그렇겠죠? 이제, 제가 그, 2017년도 말에 할 때, 그때도 이거 이미 한물간 게임이었어, 한물간 게임. 이미. 무슨 일을. 본인은 무슨 일을, 직업이. 아, 나 이렇게 안 말하 그랬지. 그, 제 신상에 관련된 질문은 안 받습니다.
총알 다 돌아오고 있죠. 노는 거 없지. 얘는 비활동 해놓고. 한 바퀴 돌까요? 지금은 좀 사람들 있을 것 같아갖고 돌아봐가지고 돌아보면서 이제 좀 컨텐츠용으로 한 털, 작은 털만한 집 있나 좀 보고 돌다가 그 뭐야 그 방폴로 있으면 그냥 포환을 하고. 휴인이 왔어. 바지나 좀 고쳐야겠다. 그래프는 거 없나? 일단 한 바퀴 돌까요? 네, 문화상품권님 반갑습니다. 아, 춥다. 그냥 하얀색 기본 티 보니까 춥네. 아, 김준성님도 봤고요. 아, 잠깐만. 혹시 또 누가 우리 텔포 자리에다가 어제 누가 텔포 자리에다가 그거 박아놨더라고. 그 터렛을 혼자 먼저 가볼게 일단. 2인으로 돼, 2. 이 누르면 됩니다. 일단은 다행히도 누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건 없네요. 이게 왜 이래? 한 바퀴 돌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올까? 화장실 좀 갔다 오면서 커피도 좀 타올게요. 예, 네, 그리고 추우니까는 좀 잠바 좀 입고 올게요. 추워. 아, 왜 이렇게 춥지?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